안녕하세요, 퐁드립니다.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이번 2월달 이벤트는 22장. 22년의 2월달이니까 업로드되는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말일에 추첨을 해서 커뮤니티를 통해 당첨자 발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나 까볼까? 도안 먹었다. 홍어빵패 도안 먹음. 몇 개씩 필요해? 하나씩만 있으면 되네. 그 다음 청비약도 4개. 황호박. 아, 황호박이 없네. 소는 하나 사자. 그러면 두 개만 사면 되잖아. 황비약은. 오, 황비약도 왜 이렇게 비싸? 이럴 바에 그냥 중을 사겠네. 어? 이럴 바에 중을 사겠어. 아니지, 황호박 단추로 사면 되지. 이 씨발, 중짜리를 눈 딱 감고 살까? 한번 느낌은 봐야지 얘들아, 그치? 홍어빵패가 어떤지. 시간도 축 써서 푸브 조금이라도 아껴보자. 몇 푼이라도. 중. 오, 대성공. 아씨, 대성공 또 보내는. 아, 영파. 영파는 많지. 1000개. 제자, 장비, 방패. 간다 얘들아. 35% 실패할 것 같긴 한데 성공하면은 강화까지 간다. 갑니다. 3 13강 팀이면. 오우, 야, 피해정 많이 올라가네. 수라공 홍패 계승되냐? 아, 되겠다. 계승은 할까? 아니야, 먼저 강화해봤자 어차피 9강 못가. 내구도를 떨어뜨리지 말자. 내구도를 떨어뜨리지 말고 9강에서 안쪽을 쓰자. 그게 맞지, 계승해서. 어차피 안쪽 많으니까 한번 박아보자. 우선 계승합니다. 6000만전. 예스. 이거는 영상을 위해 잠시 마을을 갔다 와도 된다. 이건 합법이야. 경도지 합법이지, 이 정도면. 간다. 오랜만에 진짜 강화할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급발진 영상 어거지로 만들었는데 이제야 좀 할 게 생겼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상급이나 최상급 박는 건 좀 오반 것 같고 아꼈다 똥 되려나? 우선 강화비급 박을게. 9강에서 11강 가는 건데. 간다. 그치, 쉽지 않지. 바로 연타로 가. 오, 씨, 두 번 실패. 어, 세 번. 야, 이거 더 실패하면 좀 타격이 큰데. 이 씨바 개색. 이 씨바. 11. 이렇게 변신 같은 게임. 방패는 홀수야. 20퍼? 뜨겠냐? 야, 안쪽 너무 막았는데? 몰라, 씨. 와, 뜨면 땡큐. 아, 병. 에라이. 이거 맞아? 아, 내구도 생각 안 했다. 각성소승적으로 되나 이게? 핫! 오, 된다. 들어가네. 되는데요? 개꿀이잖아. 오, 되는데? 35%. 아, 근데 좀
너무하긴 해, 그지? 너무 부러진다. 수상방 띄우면 돼. 13강 뜨면은 만족. 간다. 1트 실패. 2트. 한 번만 더 해본다. 13강은 쉽지 않네. 야, 무기에다 쓰려고 한 거 여기다 다 받고 있는데 지금? 제발. 아우, 됐다. 존나 맛있었는데 별 새끼. 아 씨발 이거 띄우는 게 맞는 거냐? 이게 맞아? 이게 맞냐고? 아까 몇 개 있었냐? 존나 처음 거 있다가 576305 576305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화하지 말고 사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왜 말을 안 들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니지? 215개 썼다고요? 촉진제는 368개 썼어. 아니 거지같이 계산되냐고? 궁금하잖아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안정제가 55,000원이냐 월간이? 65,000원이냐? 비급은 계산하지 말자. 137만원어치 들어간가? 계승비까지 계승비랑 비급까지 하면은 거의 한 200만원 될 뻔했네. 미친 게임 아니냐? 모르겠다. 떴으면 됐지. 그래, 떴으면 됐다. 어차피 다음 첩첩이랑 월간 마르기 전에 내가 갈아탈 무기는 안 나와. 됐어, 됐어. 근데 그거 알아요? 제가 바람을 여태까지 강화에다 쓴 돈도 꽤 많잖아요. 제 캐릭 아직도 15강 띄웠다는 업적 없습니다. 제 캐릭 아직 15강 띄웠다는 업적이 없어요. 난 기분 나쁘지 않은 게 수라방패 11강이었잖아요 피저 한 50 땡긴 거야 형들. 근데 만축 개수 값어치를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피저 55 땡긴 거야. 55 괜찮지. 이거를 효도로 채운다고 생각해봐. 답이 없어. 지금 2180이지 효도에서 이런 거 피저 하나 딱 땡기고. 야 금요일날 뽑기 할 건데 뽑기에서 목수가 이면 나왔다 그러면 2270 2270에 근데 전탑이 한 마리 더 나왔어. 뭐 얘나 어? 뭐 두더지나 어? 또라이 새끼 아니야. 그리고 어? 전설 확정해서 해티가 나왔어. 어? 여기 용반지야? 잠시만 요거 좀 마저 보고 볼 게 없다. 어? 어? 아 씨발 산다? 사서 외형 만든다? 사버렸다. 됐다. 거덕 꾸미기. 우선 무기 장착. 그치. 이게 뭐야? 금갑주가 간지라고? 금갑주야 거망의 영혼이야? 약간 레트로 감성. 요렇게? 정방은 너무 커 얘네. 망토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망토 어때? 망토에 넥타이까지 해주고. 오 좋아 좋아. 어때? 백옥은 내가 모르고 갈아버렸어. 어때요? 개 찐따 같은 해가의 정방이 진짜 못생겼어. 그럼 이제 얼굴을 좀 바꿔볼까? 박세로이다. 남자머리가 없네. 뭔가 되게 센 전사 느낌이긴 해. 이건가? 이건가? 졸라 때려주고 싶게 생겼어. 그치? 어떻게든 죽이고 싶게 생겼어. 머리도 염색해주자. 머리도 염색해주자. 아 이거는 무섭다. 아 이건 너무 뭔가 무서워. 이렇게 가자.
이게 제일 그냥 귀염뽀짝한 것 같아. 귀여운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회안얼 패션을 완성한 얼굴이다. 인기미소 한번 볼까? 야 인기미소 보니까 더 괜찮네. 어? 인기미소 보니까 더 괜찮은데요? 이 무기랑 방패가 옛날 도스게임 그 캐릭터 무기 같아. 어제 새벽에 만들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아이 감사합니다. 괜찮은데 나름?